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실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둠 속에서 밤에 사람들이 잠을 자요. 왜냐하면 밤에 깜깜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경이 나왔어요. 나처럼 환하게 보여주는 안경이 나왔습니다. 안경 기술. 이걸 야간 투시경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뭐 많이 쓰던 건데 이제 굉장히 싸고 가볍게 나왔어요. 야간 투시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운전도 하고 밤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점차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쓰게 되면 밤과 낮이 뒤집어지거나 사람들이 24시간 활동을 하거나 하루 종일 활동하다가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잠을 자거나 뭐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 초박형 가볍다는 거죠. 야간 투시 필름 밤을 낮처럼 밝혀준다 이겁니다. 안경처럼 가볍게 착용하는 야간 투시경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밤 운전이나 어두운 곳에서 활동을 하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인데 호주의 연구진이 이 기존의 무겁고 부피가 큰 야간 투시경, 제가 지금 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큰 야간 투시경을 대체하는 그냥 일반 안경하고 똑같은 초박형 야간 투시 필름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할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간 투시경이 이제 삶을 바꿔요. 한계를 넘었습니다. 복잡한 이 광학 시스템 전자 부품으로 뭐 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에 너무 무겁고 너무 비쌌고 착용감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초박형 필름으로 간단하게 그죠 야간을 투시할 수 있어요. 초박형 야간 투시 필름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진은 빛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필름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렌즈 프레임에 부착해서 기존 렌즈가 있으면 그것만 부착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존 안경에다가 부착만 딱 하면 필름이니까 부착만 딱 하면은 그리고 부착에다가 뗐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야간 투시 필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간 투시 필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야간 활동을 아주 쉽게 만듭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수 있고요.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야간의 활동을 편리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편리한 야간 작업을 해요.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야간 활동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새벽 4시, 5시에 일하는 건 보통이고 뭐 낮에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밤과 낮이 뒤집어지거나 밤과 낮이 길어지거나 이런 삶의 변화가 옵니다. 왜 지금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을까? 야간 투시경은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증폭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크고 무거웠었어요. 옛날에는 무거운 거 쓰면은 좀 뭐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막 이게 머리가 떨어지죠.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기술은 빛 처리 과정을 간소화해서 필름 형태로 만들었다. 한밤중을 훤히 보이게 하는 야간 투시 렌즈입니다. 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요 안경인데 야간에 깜깜한데 그죠? 헤드라이트 크게 안 켜고 갈 수도 있는 환하게 보여주는 안경입니다. 일반 안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한 기대치가 있죠. 야간 투시경은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야간 투시 안경을 통해서 야밤에 그죠 완전한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호주 연구진이 초박형 야간 투시 필름 개발에 성공한 거고 야간 투시경 그 무거웠던 단점을 극복한 거고 안경처럼 편리하게 착용 가능하고 야간 활동의 안전 편의성을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 좋은 장점이 많이 나는데 호주에서 ARC 혁신 초광학 시스템 우주센터라래요. TMOS라는 센터의 연구자들이 이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크고 비싼 헤드셋, 렌즈 부착물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복잡한 빛 처리 과정, 이걸 간소화해서 1g보다 아주 가벼운 야간 두시 필름을 패키징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트 쉐이드 이런 거뭐 그냥 쓰고 그냥 다니면은 한밤중에도 환하게 다 보이니까, 낮처럼 보이니까, 그죠? 이런 렌즈를 많이 사람들이 이제 착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혁신적인 초박형 야간 두시 렌즈는 일상생활에 새로운 빛을 비춰줍니다. 예, 그래서 이뭐 이제 뭐 밤에 도둑놈들이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 없어져요. 밤이건 낮이건 너무 환하게 다볼수 있는 안경이 나오면 누구나 다한 개씩 소유할 거니까, 그죠? 그리고 호주에 있는 TMOS의 연구자들은 이제 복잡한 빛 처리 과정 이런 거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아주 쉽게 만들었다, 가볍게 만들었다. 독서용이나 운전용 안경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안경 쓰다가 밤이 되면은 그 안경, 우리가 독서용 바꿔 쓰잖아요, 그죠? 뭐 운전용 안경 바꿔 쓰듯이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렌즈는 고급 소재와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얇고 유연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에 통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렌즈 두께가 몇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해서 착용감이 편안하다. 전력 소비가 없습니다, 그죠?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배터리 수명이 아주 깁니다. 고해상도 이미지, 저조도 환경에서도 명확하고 자세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죠? 깜깜한 데 있고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세하게 이미지를 또렷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실시간 처리, 고급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처리를 해서 실시간으로 뭐 깜깜한 데다잘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될수 있는가? 군사, 법 집행,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경찰들이 범인 집 앞에서 막 그저 기다렸어요, 수없이. 그러다가 깜깜한 밤에 슬쩍 들어왔다 나가면 또 놓치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경 끼고 있으면은 상황 인식을 높여준다, 그냥 환하게 보이니까, 그죠? 군사 또는 법 집행 기관에서 많이 쓰고, 수색 구조, 그렇죠? 당연하게 깜깜한데 어두운 데에서 가시성을 개선해서 잘 보이게 해줍니다. 또 앞으로 야외 활동에 많이 쓰죠. 하이킹이나 캠핑이나 사냥이나 이런 데서 야외의 시야를 강화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또 수술, 응급 대응 시 의료 전문가의 수술 시에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하게 깨끗하게 잘 보이게 해줘요. 예, 여기에 장점이 있죠. 안전성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향상됐어요. 그리고 세련되고 편리하고 멋집니다, 안경을 끼면.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이게 옛날의 모양이에요. 옛날에 군사용, 그죠? 야간 투시 렌즈가 이렇게 복잡하고 무거웠어요. 이거 쓰겠어요? 이거 안 써요, 이제. 요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요렇게 얄쌍하게 나왔고, 저녁에 요렇게 안경 끼고 깜깜한데 헤드라이트 안 켜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끼면은 저 밖에 깜깜한데 저 밖에 있는 나무에 나무 줄기도 보이고 뭐다 보이죠. 예, 이렇게 잘 보인다. 이것은 이제 뭐 포톤스를 사용해서, 이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프라 라이트하고 비지블 이미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어둠 속에서도 뭐 모든 것을 보고요,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니면은 야간이라는 말이 없어질 수 있어요. 밤낮이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에 활동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면 그 안경 쓰고 활동할 때 그냥 대낮처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존의 뭐 장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밤낮이 없어진다, 이놈의 안경 하나 끼면은, 그쵸?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활, 그뭐 아침형 인간, 그죠? 이런 사람 있죠. 아침형 인간, 일찍 일어나고 저녁형 인간, 저녁에 늦게까지 뭐 1시 2시까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어진다. 여기까지 지금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 이 책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교보에서 출판하는 겁니다. 이책한 권만 얼마 사서 보시면 미래의 기술을 한눈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예, 한밤중을 훤히 보이게 하는 야간 투시렌즈가 나왔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뽕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